이어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고단 순서 본격 상승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 자, 사행성 음악 감사 코너 컬트 네. 음감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시죠. 불킴을 만나 참 행복했어. 사랑 노래로 돌아온 원조 고목 남친 불킴! 김포를 맞이하라. 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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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목 남친 김 폴킴! 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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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폴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J하는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까만 채얼입니다. 자, 환영 문자들이 계속 게시판을 메우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채얼씨가. 7528님께서 시커먼 남자들만 게스트냐? 아유, 일이나 해야지. 아니 왜 이래요 진짜. 야, 7528님 듣지 마세요. 아니 근데 듣고 계세요. 7528님 듣고 계세요. 들어주세요. 좀 이따가 라이브 들려드립니다. 그럼요. 녹아내린다니까. 녹아요. 예, 일할 맛 납니다. 그럼. 예. 김은정 씨. 불킴 씨 오늘 머리가 스타일이 소가 양옆으로 핥았나 봐요. 그래도 멋져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 일찍부터 가서 머리 자르고 왔는데. 샵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그래. 불킴이 옆으로 자나 본데. 지금 머리를 조금 이제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옆에를 좀 덥구나.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나도 네. 약간 두블럭 느낌. 너무 덥더라고. 네. 좋아 좋아. 시원해 시원해. 좋아. 이 시원해요. 머리 그리고 머리가 잘 말라. 맞아요. 치니까 이렇게. 한 이렇게 짧으면 한 1분이면 마르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네. 뭐 10초면 말라요. 와, 폴킴 씨가 되게 동안이죠. 실물을 봤더니. 맞아. 지금 동안이라서 너무 놀라는 분들이 많대요. 아, 보통 지금 본인의 나이보다 어리게 보는 사람이 많죠. 그 나이가 제 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몇 살로 봐요? 보통 20대 초반. 조금 많이 20대 초반까지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고요. 한 20대 후반까지는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폴킴이 나랑 비슷하네. 비슷하게 보네. 29, 28 맞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보거든요. 네. 뭣들 하는 짓인지.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와. 웃어주세요. 3548님. 상암동에서 폴킴 씨를 봤는데 실물은 그냥 돌잡이입니다. 나이를 어떻게 잡수시는 거예요? 돌잡이가 뭐. 진짜. 어리다. 2살. 애기처럼 보인다는 거지. 아니 이거 교복 입으면 그냥 중학생처럼 보이고 고등학생처럼 보일 것 같아. 맞아. 맞아. 왜 그러세요? 근데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30 중반입니다. 우와! 오빠. 뭐고? 네, 30대 중반입니다. 우와. 지금 이제 만 나이로 세나요? 아직 그렇지. 아니 6월 달 돼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나이 그때 다시 물어봐 주세요.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고. 그래 나이가 뭐 중요해. 그래 나도 말 잘 안 해. 됐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띄워준 것 같죠? 예예. 자 컬트 응감엔 처음이죠. 컬트에는 몇 번 나왔지만 저 처음입니다. 네. 응감회가 은근히 네. 처음에는 여유 있다가 네. 갑자기 살 떨리기 시작하고 네. 조바심이 나고 예. 저는 사실 응감회보다는 게스트가 저 혼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단독이라? 단독이라서? 네. 원탑. 이런 기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원탑이에요 원탑. 원탑. 가자! 그리고 원탑이 쪼들리는 거 한번 이따 경험해볼까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제작진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꽝이 하나밖에 없어. 꽝이 하나고 오늘은. 그리고 일단은 오늘 6시에 발매되거든요. 그때 공개가 되는데 네. 만약에 곡이 나오면 선공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뽑혀야지만 네, 안 뽑히면 못 불러요.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쪼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뒤에서 조작 같은 거 안 되나요? 조작은 없어요. 그래 안 돼요. 조작은 없어요. 예예. 칼 있어요.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에픽하이나 네. 신곡이 나와도 나오지 않아서 못 듣고 가버렸어요. 또 반대로 박정현 씨는 네. 계속 나와 할 때마다 세 번 나왔어요. 3번. 심영철 씨 따르릉 나왔을 때 4번을 라이브로 하고 갔어요. 아 진짜요? 그거 괜찮네요. 선미 씨는 꽝이 3번 나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 그냥 가는 거예요? 꽝이 3번 나오면 돌아가야 돼요. 슈퍼주니어는 저기 앉아서 방청하다가 꽝 나와가지고. 그것도 괜찮네요. 운이 좀 좋은 편입니까?
똥손이에요, 금손이에요? 저는 금손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 네. 야 많이 듣던 소리. 한탄대로야 이렇게 순풍 부르듯이. 이랬다가 꽝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오늘 한번 두고 보도록 네. 하죠. 네. 오늘 6시에 폴킴 씨가 1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어떤 곡입니까? 일단 말은 할 수 있어요. 네. 아 말은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소개해 주세요. 일단 노래 제목이 한강. 한강에 들어가. 한강에서라는 한강에서 노래고요. 이거... 피처링을 이제 드디어 공개도 됩니다. 야 한강을 노렸네요. 보니까. 느낌이 온다. 아, 그럼요. 그 피처링이 무려 빅나티입니다. 빅나티. 빅나티 서동현 군이 핸디케이 또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나이드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모으는데 빅나티가 뭐지? 이런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살짝 있었어요. 살짝. 다 아시지 않나요? 웬만하면 다 알죠. 알죠. 그래서 이 노래를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강에 놀러 가기 굉장히 좋은 계절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좀 계산도 하기도 했고요. 사귄 지 한 3-4일 차쯤의 감정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몽글몽글할 때 네. 사귀자마자 1일부터 막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사람을 사랑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나 너에게 점점 빠질 것 같아. 약간 이런. 달달한 노래구나. 네, 그럼요. 달달한 노래. 네. 설렘설렘할 때. 요새 듣기 딱 좋죠. 설렘설렘할 때 있어.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처음 만난 사람이 알던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두 사이가 알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이에요? 아니면 자만추예요? 요즘에는 자만추가 좀 대세더라고요. 네. 자만추. 네. 근데 또 한강에서도 약간 이렇게 소개 이렇게 가서 혼자 오셨어요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네, 약간 두 명이서 오셨어요? 네, 헌팅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러면 그거를 네. 계기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 저요? 아, 네 그렇다고 하죠. 헌팅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한강에 가면 폴킴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번호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헌팅 당하고 싶으면 계속 돌아다니세요. 프로 한강 헌틸러. 아, 네, 그렇습니다. 노래는 뭐 어떤 스타일이에요? 음악은? 이 노래는 그래도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조금 리듬이 있어요. 아, 좀 리듬이 있어. 좋다. 그래서 한강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렇게 선선하게 바람 쐬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듬의 곡입니다. 네. 자전거 타기도 좋고. 네, 그럼요. 딱 좋지. 빅나티와는 인연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전부터? 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아이돌 멤버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그룹 제가 그럼 어떡해요? 아이돌 하고 있거든요. 고막 소년단이라고. 알죠. 아이돌이라고 하기 좀 그러긴 한데 지금 제가 거기서 막내를 맡고 있고요. 빅나티 군이 막내를 맡고 있어요. 그래 그거 같이 하지 참. 네. 그래서 멜로망스 김민석, 정승환, 하현상, 빅나티 네. 이렇게 다섯 명이서 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티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거의 약간 해라 피처링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좀 해줘 그랬더니 정말 군말 안 하고 당연히 해야죠 형 이러더라고요. 기다렸다는 거지? 심지어 돈도 안 받았어요. 오~ 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해도 되죠. 네.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 미담이잖아요. 네. 그럼 한강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셔야죠 그래도. 아 라면 100개도 사주셔. 와. 한강 라면 그거 맛있다. 너무 맛있죠. 나도 사주세요. 네. 저 사드릴게요. 같이 가실래요? 같이 헌팅하러 가시나요? 라면 헌팅. 예. 자 7236님 전북대 축제 오셨던 폴킴님이 신곡 한강에서 미리 불러줘서 들었었어요. 오늘 처음 아니야? 축제에서? 그런데 그 빅나티 군이 하는 거를 오픈한 적이 없어서 딱 1절까지만 들려드리고 빅나티 군의 버전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컬투쇼가 처음입니까? 오늘 처음입니다. 이야. 풀 버전은 컬투쇼가 처음입니다. 심지어 이 노래를 풀 버전으로 라이브를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야. 네. 누가 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야죠. 나와요. 제발요. 멤버분들도 이제 이거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강 우리 저 고막소년단 고막소년단 멤버. 근데 이게 또 그 저희가 멤버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다 경쟁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럴 땐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나? 보통 멤버들 지금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거네. 아 그럼요. 녹음하고 이렇게 마스터가 나오면 모니터를 하거든요. 지은들한테 한번 해? 네, 해요 한 번씩 다. 시사회처럼. 어때? 사실 좀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톡창이 있어가지고
이제 들려주고 싶었는데 또 이미 완성했는데 여기서 막 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아, 저렇게 했으면 이런 말 들으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안 들려줬어요. 그리고 근데, 예 이번 그 한강에서 제목답게 네. 뭔가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아 네 저희가 저희가래 저가 아 그룹이에요? 아 저입니다. 폴킴이 이제 좀 여러분들께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계속 무대에서의 모습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한 러프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버스킹 같은 컨텐츠를 좀 좋다.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좋다. 했어요. 너무 좋다. 그걸 엮어갖고 뮤직비디오로 만들고 하면 좋잖아. 맞아.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폴킴의 기습 버스킹해서 폴스킹이라는 콘텐츠를 저희가 폴스킹 네 하기로 했고요 이미 한번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한강에서 했었는데 아, 한강에서. 어딘지를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 저희가 그냥 정말 그 정말 동네에서 버스킹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저 데뷔 전에 했던 것처럼 작은 앰프 두 개만 들고 가서 정말 소박하게 조금 민망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렸었거든요. 했더니 약간 소극장의 분위기도 조금 나고 갑자기 싹 모여들면서 네 동그랗게 저를 이렇게 둘러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미리 보셨나 봐요. 6653님께서 폴스킹 지방 오시나요? 낙동강에서 살림 차리판이에요. 구미 낙동 체육공원 꼬꼬. 다른 강들이 많잖아요, 지방에도. 갈 생각입니다. 와, 지방도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우연히 저를 사실 이거는 우연한 만남이 저는 굉장히 그렇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킹 그런 맛이죠. 어디서 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돌아다녀 주세요. 그럼 이제 그런 영상들이 너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나요?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컬트 음감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룰렛을 직접 돌려서 네. 선택된 노래들만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돌림판 주제는 폴킴의 명곡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번 신곡 한강에서 그리고 더 글로리 OST죠. 너는 기억한다까지 두 곡이 걸리면 바로 라이브 출동합니다. 아,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꽝이 연속으로 세 번 나오면 그냥 바로 돌아가십니다. 마무리입니다. 근데 보통 꽝이 여러 개 있나요? 원래 한 개에도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이것만 계속 나오면 주구장창 나옵니다. 설마 꽝이 걸릴까요? 예예예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운이죠 운. 본인이 요즘 뭐 이렇게 운이 좀 그래도 나쁘진 않다 말씀을 예. 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돌려주시죠. 아 제가 돌리는 건가요? 네네. 과연 자, 가보겠습니다. 폴킴의 신곡 한강에서가 나올지 한강에서 나올 것인가. 갑니다. 과연 바로 한강에서 나올지 한강. 금손이네. 우와. 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거의. 이거 정말 우와. 조작한 거 아니죠? 예, 운이 진짜 아니, 좋네. 아유, 발크심 저 악수 한번 해주세요. 나. 안 나오죠. 야, 여기 기운을 받아갖고 이제. 좋았어.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지금. 바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이렇게 운이 좋은 느낌이니까 예전에도 영탁 씨가 바로 나왔고 아, 그래요? 복권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6개를 복권 번호 불러줘요. 불러 그래갖고 4개가 맞았어. 아 불러드릴까요? 그래갖고 1,000명 이상이 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죠. 다 걸렸어요. 당첨이 됐어요. 불러봐요. 자 불러봐. 5 2 다 적고 계시네. 2 5 아 5 2 5 6 256 526 8 아 왜 한 자리만 계속 불러?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사실 한 번도 안 사 봤어요. 두 개만. 아, 두 자리 수도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럼 45까지인가? 45까지 있어요. 아, 45까지예요? 다시 부를 거예요? 다시 할게요. 5 25 33 14 몇 개를 불러야 되나요? 6개. 6개인가요? 1. 1. 오, 1.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라스트 원. 42. 됐어. 1, 5, 25, 33, 14, 42. 로또번호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정국에서 몇 명이 그걸 사고. 몇 명이 걸릴 것인지. 이게 1등 되면 대박이다. 1등이 막 1,000명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오븐의 방송놈도 꼭 사본다고 지금.
자, 그러면 노래가 나왔으니까 네. 자, 신곡 한강에서 아니야. 아, 시간이 안 된대. 시간이 안 돼서 우리 그래서? 2부 넘어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2부 넘어가서 시작하자마자 라이브를 하는 걸로. 네네. 아유. 저 지금 선유민 씨께서 폴킴님 아버님 캠핑 좋아하시죠? 캠퍼인데 폴킴님 아버님 전에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어, 진짜? 어, 정말요? 폴킴 씨와 전화 통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민폐 될까 봐 참았대요. 폴킴 파이팅이라고. 아, 아버님이 캠핑 좋아하시는구나. 그 아버님이 이렇게 산 등산이랑 캠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근데 보통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어. 네. 근데 이분이 캠핑을 갔는데 만났잖아요. 어. 근데 폴킴 아버님인지 모르잖아요. 아버님이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캠그 텐트 치시면서 네. 아 폴킴 아버지 텐트 칩니다. 폴킴 아버지 텐트 쳤어요. 텐트에 막 한강에서 적혀 있고. 캠핑 한번 할래요. 아버지 모닥불 불 붙이면서 폴킴 아버님 모닥불 불 붙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폴킴 씨 라이브를 만나봅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ulture. Yeah yeah. 자 컬트 쇼 우리 폴킴 씨와 함께 컬트 응감의 2부의 문을 엽니다. 지금 활짝 2부의 문을 열었는데 송상호님께서 대전 방송국 놈들이 폴킴 번호 누르는데 광고를 틀어버렸어요. 아 지방마다 광고 길이가 달라서 네. 번호를 부르고 있는 와중에 광고가 나간 거야. 네. 번호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한 번 더 네. 불러주세요. 네. 1, 5, 14, 25, 33, 42. 그렇죠. 아. 됐어요. 그 광고가 그 방금 송상호님의 5,000원을 살려드렸을 수도 있어요. 아, 자 0321님께서 아, 여기는 복권 판매점이에요. 바로 지금 뽑아놨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대박. 사진이 왔어 사진이. 와. 복권 판매점에 듣고 계신 분이 그냥 바로 뽑은 거야. 와. 예. 내면 혹시 저에게 10% 주시나요? 자. 아까 아버님의 캠핑 문자가 이제 왔는데 목격담이었는데 아. 예,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네. 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선유미님이 폴킴 아버님 옆 지인분이 폴킴 아버님이라고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폴킴 아버지예요. 야, 왔어? 어, 옆에 폴킴 아버님 있어. 아,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아니, 자랑스럽지 이런 아들이 있어. 얼마나 좋아. 폴킴 씨. 무대로 모시고. 아, 가시죠. 한강에서 완곡으로 처음 네. 빅나티가 함께 들어간 버전. 풀 라이브 버전. 라이브 버전 처음으로 듣습니다. 아, 자 준비되었으면 박수를 쳐드릴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요! 기억나 이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아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헤어내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강 우후에서
널 기다릴게 새 한강 우우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빅네트 너는 폴킴 취향은 물길 청가리지만 굳이 티 안 낼게 지피 지금 네 목소리 밖에는 난 안 들리니까 잠시 해보라 자만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내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따뜻하는 듯 어찌합니까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이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빌려 너에게 말할게 해날되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오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걸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해나되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셋 한강 우후에서 널 기다릴게 새 한강 우후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감사합니다 예. 좋다 한강 우후에서 야 널 기다릴게 어우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한강 우에서 야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이것도 연금 하나 드신 것 같은 예, 느낌인데요. 연금곡처럼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 로또 할 게 아니라 연금 복권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예. 연금 복권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노래가 약간 떼창할 수 있는 어. 다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부분이 있는 있어서 곡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려드렸는데도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분들이 이제 절대 음감 분들만 모셨어요. 네. 아. 저희가 그렇게 뽑았어요. 그렇게. 아 어쩐지. 예예. 예. 방청객들도 오디션이 있거든요. 예, 예. 아 치열하게 오셨네요. 우리 권태리 씨께서 돗자리가 그렇게 사고 싶다라는. 사고 싶더라니 이 노래가 나오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 1067님 살랑살랑 바람 불어오는 한강에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라면 끼릴까 예. 끼려요. 라면 끼릴까 예. 이거 들 때도 너무 웃겨. 1677님 아 조태하국 듣고 있는데 오늘 조태하길 잘했네요. 배꼽 미남 목청 미남. 어, 배꼽이 어. 공개된 이후로. 아하. 아 제 배꼽. 어. 아. 배꼽이... 아 그런 거 보여주지 마요. 배꼽이 공개된 이후로 아 배꼽 미남이네요 배꼽 미남이 됐어요 아. 지금은 어 배꼽이 조금 더 작아졌어요 아. 어, 어 아니 배꼽이 안에가 깨끗하다 집중적으로 어. 클린을 한 거예요 어. 면봉으로 아, 좀 배꼽 보니... 메이크업 받은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외복 사근이 되게 좋네요 와. 외복 사근 아. 운동을 많이 했나 봐 아니 저 사진을 어떻게 또 준비해놓고 야 김유라 씨 어, 빅나티까지 와 미쳤어요 유유 몇 시에 노래 나온다고요? 저 퇴근 5시 하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퇴근하고 싶다고요 6시요 6시에 나옵니다 일을 한 시간 더 해 네. 네. 딱 이제 마치고 집에 딱 와가지고 노래 틀면 딱 되는 어? 그치, 그치. 네. 괜찮은데요?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복권 하나 딱 사고 어? 아 네. 맞다 네? 딱이다 어, 그치 그치 네 4106번님 폴킴 아니 태영이와 같이 대학교를 예? 네? 다녔어요. 공청이야. 공청이다. 목격담이다. 잠시만요. 혹시 좋은 이야기겠죠? 우리 태영이 노래도 잘 부르지만 춤도 잘 추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 춰. 춰. 워터보이즈 노래 맞춰서 춤추던 태영이 귀여웠어요. 잠시만요. 댓글 좀 읽을게요. 예전에도 끼 많은 친구여서 많이 이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구 김지영, 현 김지우입니다. 입학 동기이지만 누나여서 많이 이뻐했어요. 오, 동기 아세요, 누나? 누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오토보이즈 노래 맞춰서 거죠? 오토보이즈 오토보이즈가 노래 뭐 어떤 노래? 저 기억이 안 나. 아 헤이. 아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춤을 잘 추긴 하더라. 어디 방송에서 아 맞아 보셨죠? 네. 저 하이보이 추는 거 봤어요. 아 나도 폴킴 폴킴 노래하는 것만 봤지 춤추는 걸 한 번도 못. 잘 춘다니까. 나 믿질 못하겠어. 디테일도 있고 아, 네. 박재범 씨랑 같이 추는데 잘 추더라고. 아, 못 믿겠어. 봐야지 믿을 것 같아요. 뭐 노래라도 틀어주세요. 아 그럼. 아유 옆으로 모셔볼게요. 노래 좀 크게 부탁드려요. 자 폴킴의 하이보이. 아유 따라 부르다. 힙합. 아 워터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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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터보이즈야 이거는. 워터보이즈 모르는데 하이보이를 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잘 온다. 잘 춘다.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게. 아 부끄럽다. 너무 잘 춘다. 오. 우리 박신임님께서 와 유균상 댄스폼 미쳤다라고. 윤균상 씨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예예 예, 윤균상 씨. 근데, 저는 폴킴 씨 춤추는 거 처음 보는데 너무 잘 추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8298. 근데 폴킴 씨 이렇게 달달하게 노래 부르고 뒤에선 매니저한테 엄청 잔소리가 심하시던데 요즘은 어때요? 혹시 이거 우리 실장님인가요? 아니 저 잔소리 근데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찬물 마시지 마라. 아 건강을 생각해서. 탄산음료 마시지 마라. 아 인스턴트 좀 줄여라. 줄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거네. 그럼요 그럼요.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좋은 거. 너도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 그 매니저한테. 너 운동해라. 너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냐. 그리고 잠깐 우리 쉴 때 있잖아. 가다 지방 가다가 그러면 스쿼트를 시켜요. 매니저한테 스쿼트를. 스쿼트 지금 20개 해봐봐. 한 세트 끝. 자 다음 또 다음 세트.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약간 벌 받는 줄 아는 거야. 얼차려야 그러고. 운동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또 돌립니다. 와. 돌려서 한강에서 또 나오면. 또 있는 거야? 또 돌려.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폴킴 금손.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번 한강에서를 갑니다. 예. 오브 것인가. 또 한강에서가 나올지. 아 다른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 다른 노래 라이브로 듣고. 네. 한강에서. 한강에서. 금손이야. 아 금손이야 금손이야. 빨리 또 부르세요 또. 우리는 이따가 한강에서 우리 합창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 금손이 맞네. 오늘 잘 불렀네. 예. 자 1, 5, 25, 33, 14, 42 이렇게 여섯 개 번호입니다. 예, 저 실장님 예, 예. 제 것도 하나 사주세요. 자 한강에서 두 번째 라이브 갑니다. 야! 저 이렇게 라디오 나와서 같은 노래 두 번 부르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좋네. 다 이번에 멜로디 외우셨죠? 네. 마이크 다 넘길게요. 한강에서 주세요. 어? 한강에서 틀어주세요. 듣고 싶은 이런 거, 기회가 듣고 싶은 걸 들고 있어요. 흔치 않아요. 우리 PD님이 다른 거 듣고 싶었나 봐. 갑자기 이 노래가 더 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여러분 돗자리 들고 한강 가시면서 복권 하나 딱 사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 에이 기억나 이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나.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이마에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셋, 한 달 널 기다릴게. 셋, 한 달 해서 오늘을 기억할게. 나스야! 가리지만 놓지 않을게. 지금 네 목소리 밖에는 안 들리니까 잠시 보다 가만히 더 좋지만 잠이 많은데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족사는 듯 어찌합니까.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이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해맑게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오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걸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그러게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셋, 한 널 기다릴게. 한 달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오늘 못 잊어. 야. 야. 너무 좋다. 두 번 들어도 좋고 달달하고 좋네. 두 번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아. 세 번 들으면 더 좋아지고. 박승현 씨가 긴급한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아, 여기 원래 손님 별로 없는 복권방인데요. 손님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 수동으로 사고 있대요. 어? 진짜요? 불안하다고 그러시네. 어머. 예. 안 되는데? 우리 김현옥 씨께서 나 왜 폴킴이랑 썸 타고 있냐. 우리 타고 있잖아요. 어, 썸 타고 있구나. 7964님. 한강 없는 지방인데 노래 너무 좋아요. 가까운 영산강이라도 가서 한강을 듣고 싶네요. 역시 고막 남친 폴킴이에요. 어, 저 갖다 붙이면 돼. 영산강 우에서 어, 좋다. 두만강 두만강 어, 좋은데요? 그렇지. 강에는 강에 다 어, 붙일 수 있어요. 혹시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강을 어, 그렇지. 불러줘야죠. 네. 그쪽 지역 행사 충청도는 금강 있잖아요. 금강 네, 그렇게 낙동강 뭐 이렇게 다 있죠. 네. 아, 박승현 씨도 올랐고 어, 8284님께서 집 근처에 금강밖에 없는데 금강에서 불러. 아, 그렇죠. 해주신대. 해주신대. 네. 아, 그럼요.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이주연 씨. 로또 번호 다시 알려주세요. 진짜 하게요. 처음엔 내가 안 믿었거든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이게 경쟁이 심해져서 이젠 더 이상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오, 뭐 나도 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되면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다 나눠 가져야 돼. 아, 자 이제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아, 또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어, 내가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잡을 때 그 B라고 B라는 노래에 어, 있는 부분을 잡았거든요. 어. 왜냐면 B가 저에게 약간 행운의 곡이었어가지고. 어, 진짜. 이번에는 뭘 잡아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어, 그건 못 이기죠.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무심한 듯 돌렸지만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 과연 빵이 나올지. 과연. 야, 또 한강에서 나왔어.
와. 야, 진짜 로또 말고 뭐. 저 여러분 죄송한데 아까 42번, 41번으로 구매해 주시겠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왜 그래? 아 저 혼자 살려고요. 저 혼자 42번으로 하려고요. 41번도 또 하나 사야지. 두 개 사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해가지고. 41번도 하세요. 왜냐면 제가 41번, 2번 중에 고민했거든요. 어 그래? 그래 행운의 번호가 뒤에 보너스 번호가 4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네, 네, 네. 알았어요. 이야. 와. 대박. 이게 연타로 세 번이 나왔어. 이야. 그럼 일단 가고 듣고 와서 라이브 한번 더 하실 거예요? 어 뭐 그러죠 뭐. 아니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네. 다른 노래 해주셔도 돼요. 맞아 다른 노래 라이브. 마음대로. 아니요 저희 노래 부를래요. 오케이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이제 폴킴 씨를 보내드리면서 네. 라이브를 들으면서 저희는 네네.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 문자가 나왔어요. 1943님께서 동행복권 왜 안 들어가지죠? 크크크크크 다들 복권 사나 봐요 라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예요. 우루... 거기 안 들어가지는 거야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거야. 우르르 다 접속하고 듣고 있지? 아빠 빨리 사! 자 인사해 주시고 노래해 주실게요. 예. 아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세 번이나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다 같이 한강으로 놀러 갈까요? 야 우리 야 방송 한 시간 남았어. 아 죄송합니다. 한강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요! 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도 되나요? 기억나 이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나 자를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이 노래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셋 한다 꿈에서 좋다 널 기다릴게 셋 한다 오늘을 기억할게 너무 감사합니다 막 뛰어나 해냈어 자를 듯 말 듯한 심장은 터질 듯해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이 노래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오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걸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이 노래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다 같이 할게요 셋 한가 에러 에러 에러